네, 마무리하도록 이제 2개 남았네요. 자, 그래서 without하고 before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without하고 before에 대해서 뭔 얘기 했었느냐? 뭐 without there 또는 뭐 but for there나 전부 다 일단은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기가 없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기가 없다면. 근데 이 without buffer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밖에 못 온다? 명사밖에 못 옵니다. 명사밖에. 얘들이 전부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밖에 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이것이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가 될지 이거 똑같으니까 일단 이건 지우겠습니다. 공기가 없었다면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없다면 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었다면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뜻이 공기가 없다면 일 수도 있고, 또는 공기가 없었다면 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될지는, 여기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뒤에 뭐 we couldn't have survived. 네, we couldn't have survived the ship. 우리가 배 안에서 뭐할 수?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다면 얘는 공기가 없다면입니까? 공기가 없었다면이 되는 겁니까? 공기가 없었다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형태가 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공기가 없다면이 아니고, 공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배 안에서 뭐할 수가 없었을 텐데, 생존할 수가 없었을 텐데, 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뜻은 누구 덕분에 뭐 공기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공기 덕분에 조금 남아 있는 덕분에 우리는 언제 뭐할수 있었다? 우리는 언제 뭐할수 있었다? 뭐 여기도 해석을 맞았으면 우리는 언제 생존할 수 없었을 텐데, 우리는 과거에 survived 할수 없었을 텐데, 뭐그배 안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됐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고, 형태는 과거 완료지만 언제 사실이 아닌 것을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공기 덕분에 누구는, 우리는 언제 과거에 뭐할수 있었다?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 직설법 현재입니까? 직설법 과거입니까? 라고 물으면 직설법,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은 과거가 되겠죠. Thanks to air.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표현은 we could survive가 되겠죠. 이와 같은 표현이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 이게 아니고 we couldn't survive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우리가 현재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죠. 공기가 없으면 우린 지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현재. 그래서 형태는 couldn't, can't가 아니고 couldn't이기 때문에 형태는 과거지만 이건 이제 뭐가 됐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가 됐고, 현재 생존할 수 없을 텐데 점점점 안 찍었네. Thanks to hair. 그 다음에 여기는 뭐로 바뀐다? 'Can survive.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직설법 뭐로 바뀐다? 현재로 바뀐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뭐 얘기했느냐 하면은, 뭐 이거 가지고 좀더 설명을 이어나가면 without there we couldn't survive. 우리가 현재 형태는 여기 과거라 했지만 현재 공기가 없다면입니다. 현재 공기가 없다면 현재 생존할 수 없을 텐데 점점점이라고 해석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느냐? 이 표현은 어떻게 할수 있다?
가정 저기에 현 여기에 가정법 과거입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도 가정법 과거를 이제 어떤 동사가 있는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있는 같은 표현은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따라야 되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다? If it were not for air, 알죠? If it were not for air, we couldn't survive. 만약에 이게 아니고 couldn't have PP를 써서 survived 하면 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죠. 과거에 생존할 수 없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될 거고. 그러면 이때 without air는 뭐로 바꿀 수 있다? If it had not been for air라고 했죠.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공기가 없었으면 과거에 생존할 수 없었을 텐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If it were not for 했습니다. If it were not for air, we couldn't survive. 가정법 과거가 된다. 이런 것들 정리를 쭉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air, 뭐 나와 있네. We could not live. 우리가 여기 이제 가정법 과거니까 without air, we could survive고 같은 표현은 thanks to air, we can live라 했습니다. 공기 덕분에 직설법으로 바꾸면 Thanks to air, 공기 덕분에 우리가 언제 살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가정법 과거였으니까 we can live,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직설법 현재로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the accident, 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오케이, 자 여기에 보면 가리는 거좀 치우고요. He would have arrived 형태가 뭐를 따르고 있냐? would have pp를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괄호하고 뭐라고 필기해놓으면 되겠어요? 뭘 씁니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하죠.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would have pp 했으니까 얘는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그러니까 언제 사고가 없었다면입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the accident. 해석을 정확하게 쓰면 언제 그 사고가 없었으면 과거에 그 사고가 없었으면 과거에 그 사고가 있었어 됐습니까? 근데 과거에 그 사고가 없었다면 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그는 언제 뭐 했었을 텐데 과거에 더 일찍 도착했었을 텐데 과거에 더 일찍 도착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답은 쉽습니다. But for the accident 하면 되겠죠. But for the accident, without the accident, if it had not been for the accident, 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근데 얘를 직설법으로 바꿨으면 자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된다? If it had not been for the accident. 그래서 뭐 해석 정확하게 써보자 했죠. 과거에 여기에 이제 if it had not been for가 과거니까 과거에 그 사고가 없었다면 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그는 더 일찍 도착했었을 텐데. 여기다가도 이게 가정법 나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걸 알아라는 뜻으로 자꾸 괄호 안에 이 말을 씁니다. 자, 그럼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사고 덕분입니까? 때문입니까? 이번엔 사고 때문에죠. 과거에 그 사고 때문에 그는 언제? 뭐 과거에란 말은 없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 과거에 뭐 했다? 더 일찍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그 사고 때문에인데 여기에 이 표현은 전치사를 써서 그냥 어떤 것 때문에로 표현하면 어떤 것 때문에가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the accident죠. 그러면 이 부분만 보고는 직설법 과거인지 직설법 현재인지 모릅니다. 왜?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직설법 과거인지 직설법 현재인지는 뭘 보면 안다? 이 뒤에 쓸 부분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가 과거에 더 일찍 도착하지 못했다니까 he couldn't arrive earli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couldn't 이상하게 썼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게 뭐다 지금? 직설법 현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됐다? 과거에 사고가 있었구나.
얘는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시제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언제 있었는지를 뭘 보고 할수 있어? 바로 이 부분을 보고 할 수. 아, 과거에 사고가 있어서 과거에 더 일찍 도착하지 못했구나. 그럼 과거에 사고가 없었다면 but for the accident, if it had not been for the accident. If it had not been for the 길죠. 길기 때문에 입이 익힌다 했습니다. 머리가 익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If it had not been for the accident, 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얘가 열려 있으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네. 뭐좀 닫아야 되겠다. 야, 너 일로 와. 에이, 도망 다니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Without air, without water는 무슨 뜻일지 아직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언제 물이 없다면일 수도 있고 언제 물이 없다면일 수도 있다. 현재 물이 없다면일 수도 있고 과거에 물이 없었다면일 수도 있습니다. 뒷부분 보니까 여기 보니까 have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언제 물이 없다면이 이거 여기다가 괄호하고 자 이거 가지고 말 만들라 했으니까 뭡니까?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뭐야? 너도 좀 닫혀 있고. 쓸데없는 게 되게 많이 열려. 알았어. 오케이 이런 거 가지고 만들라고 했으니까 가정법 뭐다? 과거다. 그러니까 언제 물이 없다면입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언제 물이 없다면? 현재 물이 없다면인 거죠, 이거. 현재 물이 없다면. 그래서, without water, 발로 해서, 현재 물이 나면. 그 다음에 뭐, all would living things die니까 이거 뭡니까? 모든 생물은 뭐할 텐데, 뭐할 텐데 현재 뭐할 텐데 죽을 텐데 점점점 이거 만들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물이 없다면은 뭐 여기 있는 대로 without water. 그다음에 모든 생물 all living things 하면 되겠죠. things 죽을 텐데라는 것은 가정법 과거의 규칙을 따른 데니까 all living things would die. 그래서 이 부분 보고 얘가 뭐다? 안녕하세요. 가정법 과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할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 좀긴 거로 바꾸면 뭐다? 자, 현재 물이 없다면 현재 모든 생물이 죽을 텐데니까 이거 뭡니까? 가정법 과거죠. 위에다 써놨듯이. 그러면 without water 대신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f it were not for water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 과거는 뭐다? If it were not for water, all living things would die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설법으로 바꾸면 물 때문입니까? 물 덕분입니까? Thanks to water. 누가? All living things가 언제 살 수가 있다? 현재 살 수가 있다니까 can 아니네요. 여기 die를 그대로 쓰면 죽지 않을 것이다니까 will not die 하고 똑같다는 거. 이두 가지 표현이 이세 가지 표현이 모두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다. 뭐 또는 뭐뭐 뭐 현재로 현 직설법 현재니 현재로 하면 뭐 죽지 않는다, don't die 뭐 이런 거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것은 직설법 현재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일단 뭐 if equal for equal were it not my illness. 오케이, illness가 뭡니까? illness 질병이죠, 그쵸? 아팠는 모양이죠. 나의 질병.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일단 추측을 해보면 여기에 had not been for가 없죠. had not been for가 없고 were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괄호하고 밑다 적어 놓을 수 있죠. 이거 뭐다? 가정법 뭡니까? 과거죠. 그러면 뒷부분도 가정법 과거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보면
따르고 있죠. could have gone이 아니고 could go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I could go to the concert는 언제 갈수 있을 텐데입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언제 갈수 있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갈수 있을 텐데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 갈수 있을 텐데 점점점 I could go to the concert. 그러면 여기에 가정법 과거니까 나의 질병 때문에죠. 나의 질병이 없다면이죠. 내가 아픈 게 없다면. 그러면 내 아픈 게 없다면이란 표현을 이렇게 긴거 말고 짧은 걸로 제일 짧은 걸로 하면 without my illnes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ithout my illness가 내 질병이 현재 없다면이 될 수도 있죠. 과거에 없었다면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없다면이 될 수도 있고. I could go to the concert. 자, 그러면 without my illness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could go 가정법 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닌 가정법 과거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If it were not for my illne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it were not for my illness, without my illness, 내가 아픈 게 나의 질병이 없다면 I could go to concert 갈수 있을 텐데 그럼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without my illness도 했었으니까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언제 갈 수가 없다? 현재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질병 덕분입니까? 내 질병 때문입니까? 그래서 because of my illness, I can't go to the concert 하고 같은 표현이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는 because of cold 보기 싫어. Because of는 꼴도 보기 싫고 난 because만 쓸 거야. 그러면 내가 언제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일은 형용사니까 비동사 넣으면 되겠죠. Because I'm ill, I can't go to the concert.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자, if를 사용해서 바꾸라고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if it were not for 하든지, if it had not been for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어느 걸 써야 될지는 어느 부분을 봐야 된다? 주절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를 봐면 되는 거고, 여기를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Without money. 돈이 현재 없다면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없었다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또는 없었다면. We could not buy anything. 자, 이거 보고 여기다 괄호하고 이제 뭐라고 쓸래요? We could not buy anything이니까 이건 뭐다?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도 언제 살수 없을 텐데, 현재 살 수니까 현재 돈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이거 보고 나서 이제 과거에 없었다면인지 현재 없다면인지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나서 과거에 없었다면이야 현재 없다면이야 현재 없다면이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돈이 없다면 현재 아무것도 못살 텐데. 그러면 이거를 if로 시작하는 표현을 바꾸면 if it were not for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it were not for money, we could not buy anything. 그래서 현재 돈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것도 살수 없을 텐데 현재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살 수가 있다. 직설법 현재는 thanks to money, we can buy something 이겠죠. 왜 갑자기 something으로 바뀌어요? We can buy. 나도 없고 묻지도 않잖아. 그러면 any는 some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Thanks to money, we can buy something. If it were not for money, we could not buy anything. Without money, we could not buy anything. 전부 다 같은 표현이고, 가정법 두 개와 직설법 한 개고, 가정법 과거였으니까 직설법 현재로 can buy 할 수가 있다. 자, without your help입니다. Without your help는 언제 너의 도움이 없다면, 현재 너의 도움이 없다면 일 수도 있고,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딜 보고 결정한다? 여기 보고 결정하죠? I could not have finished the work. 그래서 여기다 괄호하고 뭐라고 쓸래요?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언제 그 일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나는 과거에 그 일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니까 언제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이죠.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것만 보고 언제 너의 도움이 없었다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뒷부분을 보고 couldn't have finished the work니까 내가 과거에 그 일을 끝마칠 수 없었을 테니까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거에 끝마칠 수 없었을 텐데 이겠죠? 그래서 얘는 같은 표현 if it 뭡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아이고 칸도 좁다 your help겠죠.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n't have finished the work. 하고 같은 표현이 된다.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n't have finished the work. 같은 표현은 직설법 과거가 될 테니까, 너의 도움 덕분에, thanks to your help, I could finish the work. 하고 같은 표현이다. 과거에 끝마칠 수 있었어. I could finish the work. 우! Without your help,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n't have finished the work. I couldn't have finished the work. 과거에 끝마칠 수 없었을 텐데. 지금 가만 보면 여기에 워크북에서 뭘 시키고 있냐? Without but for 가정법은 without but for 부분만 보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뭐를 익혀야 되겠다?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라는 이긴 표현을 익혀야 되겠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말 해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봐도 우리말 해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자, 컴퓨터가 없다면 자, 우리가 미리 추측하죠. 뒤에 안 보고 얘 뭐다라고 생각해 놓는다. 가정법 과거입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까? 가정법 과거죠. 그럼 확인하면 되겠죠. 그게 맞는지. 나는 언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자,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 안 하기로 했어요. 없을 텐데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건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법이다. 이게 가정법 뭐다? 가정법 과거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티를 내기로 했었습니다. 컴퓨터가 언제 없다면, 컴퓨터가 여기다가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럼 언제 없다면, 현재 없다면, 나는 언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텐데, 현재 정보를 얻을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뭐, without the computer 하면 되겠죠. without the computer. 그래서 나는 가정법 과거를 했으니까, 정보를 얻을 수 없을 텐데, I couldn't get information 하면 되겠죠. Without the computer, I couldn't get inform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가정법 과거니까. 입이 기억한다 했죠. 아무리 눈으로 보세요. 기억이 남나? 뭐라고요? If it were not for the computer겠죠. If it were not for the computer, if it were not for the computer, I couldn't get information. 그 다음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요것만 보고 여기다가 갈로 아직은 안 쓰고 생각해 놓으면 되겠죠. 이거 뭐겠다.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 성공할 수 없었을 나는 과거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안 하겠어. 없었을 텐데 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뭐를 어떤 이게 뭐라는 거 알고 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티를 내는 해석이라 했죠. 과거에 여기도 과거에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겠죠.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거에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면 여기는 한 칸이니까 뭐 without your help겠죠. without your help. 나는 과거에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I couldn't have 성공하다 PP형 succeeded 하면 되겠죠. without your help I couldn't have succeeded. 그래서 얘를 without your help I couldn't have succeeded. 여기 쳐다봤으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알았고 without your help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로 바꿔 쓸수 있다.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n't have succeeded. 난 과거에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학년 문법 중에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 보았습니다. 어떤 요령으로 해석하는지와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직설법으로 반드시 바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은 문제 우리가 늘 하듯이 뭐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혼합가정법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 선생님은 이제 예문 가지고 문법 공부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규칙을 따른다라는 접근 방식으로 문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혼합가정법은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과거에 이런 말이죠. 언제 뭐할 텐데, 언제 행복할 텐데? 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뭐다? 혼합가정법이다. 그러면, 언제 만나지 않았다면, 과거에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대신에 과거에란 말로도 되겠죠. 과거에 너를 그때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언제 더 행복할 텐데, 현재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혼합가정법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것과 현재 사실이 아닌 것을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이 혼합가정법이죠. 그렇다면 이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의 표현, 내가 너를 그때 만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죠. 과거에 만났는데 만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더 행복할 텐데 이 부분은 뭐로 표현한다? 가정법, 과거로 표현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과거에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if I 가정법 과거 완료해야 된다 했으니까 if I hadn't met you then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If I hadn't met you then 뭐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규칙을 따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만났단 말입니다. If I hadn't met you then 그 다음에 뒷부분은 현재 더 행복할 텐데니까 I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죠. I would be happier.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다? 가정법 과거의 문장 구조.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would have PP. have PP가 아니고 would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하고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때 뭐 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직설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뭐 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가 되고 있다? 직설법 뭐? 과거로 바뀌죠. 그래서 나는 언제 뭐 한다? 현재 어떻다? 직설법하면 텐데 빼버리고 어떻다? 그냥 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할게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무슨 법 뭐? 직설법 뭐? 현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너를 만났기 때문에 because I met you then. 이렇게 직설법 과거가 되고 있죠. 내가 그때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떻지 않다? I am not happy. 나는 현재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기 not이 있었으니까 not은 사라지죠. 여기 not이 없으니까 여기는 not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뭐 무슨 기기 로봇처럼 하지 마시고요. 만약 여기 이렇게 이름 보면 얘는 또 사라져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봇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란 말입니다. 나는 슬프다, 불행하다, unhappy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혼합가정법 할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워크북에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정법은 정확한 해석과 언제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직설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너왜 자꾸 옆에 안 가고 계기냐? If she had not lost her job, she more vocation. 여기에 now가 있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if she had not lost her job, 그녀가 언제 뭐 하지 않았다면 언제란 말 자꾸 일부러 집어넣죠. 언제 뭐 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그녀의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해놓고 여기 갈로 해놓고 앞부분은 뭐 가정법 과거
알려줘. 그녀가 과거에 그녀의 직장을 잊지 않았다면, 그녀는 현재 뭐할 텐데, 휴가를 갈 텐데 줘. 그러니까 그녀가 현재 휴가를 갈 텐데라고 하고 싶으면, she would take a vacation now. would have pp에서, 여기에 would have pp 하면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휴가를 갔었을 텐데 줘. 과거에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과거에 휴가를 갔었을 텐데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과거에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과거에 휴가를 떠났었을 텐데라는 표현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죠. 하지만 뭐랑 안 맞아요? now랑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현재 휴가를 갈 텐데니까 이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지만 여기는 뭐다? 가정법 뭐다? now가 있으니까 선생님 now하고 would, will이 아니고 뭐 would 과거형 조동사하고 과거형 안 맞는 것 같아. 이 가정법이잖아. 가정법 과거로 표현했다. 좋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여러분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녀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직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언제 뭐할 수가 없다? 현재 휴가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녀가 과거에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and she lost her job. She can't take a vacation now. 이거하고 같은 뜻이다. 그렇습니까? 과거에 잃어버려서 현재 못갈수 있습니까? 과거에 직장을 잃어서 지금 현재 여행을, 뭐야, 휴가를 못 떠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혼합 가정법이다. 됐습니까? 여기 as는 because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아시죠? since나 as. 그 다음에 if you had studied harder, 네가 언제 뭐 했다면, 네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면, 여기 또 이번에 아까 now가 보이는데 today가 보이죠? 너는 오늘 뭐할 텐데, 뭐할 수도 있을 텐데, 모일 수도 있을 텐데, 의사 있을 수도 있을 텐데, you might be a doctor now. 그래서 might have been 하면 안 되겠죠? might have been은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today하고 싸웁니다. 서로 맞지가 않아요. 됐습니까? 얘를 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가정법 과거 만들어야 돼? 오늘 의사일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네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현재 의사일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럼 직설법으로 바꾸면 네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언제란 말에 말을 붙여서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뭐가 아니다. 현재 의사가 아니다. 그래서 since you "네가 언제 더뭐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네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since you didn't study harder, you are not "이거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죠, 둘이.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에 안 해서 현재 의사가 아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보고 혼합가정법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뭔가 틀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여기 before가 있죠, before. 네가 전에 만약 그 편지를 전에니까 여기 갈로하고 뭐라고 쓸래?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네가 전에 그 편지를 뭐 했었더라면 읽었더라면 여기 before가 있기 때문에 얘하고 지금은 if you read라고 읽을 수도 있을 텐데 if you read라고 읽으면 얘는 뭐라고 얘기 인정해 주는 거야? if you read라고 읽으면 얘를 지금 가정법 과거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가정법 여기는 가정법 과거라고 해놓고 여기에 과거를 나타내는 말하고 안 올, 가정법 과거는 뒤에 오는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가정법 과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제라야 됩니까? 현재 시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before랑 얘랑 공존하려면 얘는 가정법 지금처럼 if you read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가 전에 뭐 했었더라면 그 편지를 전에 읽었었더라면 과거에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는데 과거에 읽었다면 you would understand her now. 이번엔 now가 있죠.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그 편지를 읽었다면 너는 현재 그녀를 뭐할 텐데? 이해할 텐데. 과거에 그 편지 읽어봤으면 자초지종 아니까 현재 그녀를 이해할 텐데 라는 표현인 거죠. 뒷부분은 would 뒤에 동사에 뭐냐? would, should, could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가 운용했으니까 뒷부분은 뭐다? 가정법 과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이게 아니고 뭐가 되겠다? If you had read the letter before 해야 되겠죠. If you had plus PP 써야 되겠죠. If you had read the letter before, you would understand her now. 됐습니까? 그럼 얘도 직설법으로 바꾸면 네가 언제 전에 뭐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언제 과거에 그 편지를 안 읽었기 때문에 줘. 네가 과거에 안 읽었기 때문에 as you 과거에 안 읽었기 때문에 과거에 안 읽었기 때문에 as you didn't read the letter before. 너는 언제 이해를 못한다? 언제 이해를 못한다? 현재 이해를 못한다. As you didn't read the letter before, you don't understand her now. 현재 이해. 과거에 안 읽어서 현재 이해를 못하는구나. 과거에 읽었다면 현재 이해할 텐데. If you had read the letter before, 라면 you would understand her now일 텐데. 자, 여기 would understand 가정법 과거로 했죠.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무슨 시제가 왔어? 현재가 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it didn't snow yesterday, the road would be better now.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when에 대한 대답 부분은 여기는 yesterday고 여기는 now야. 그렇죠? 그럼 언제 뭐 했다면 과거인 어제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계속 씁니다. 나만 바빠. 가정법 여러분들은 막 머리로 다 되나봐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선생님 학창시절에 가정법 배울 때 손이 엄청 바빴던 기억인데 여러분들은 역시 천재들이야. 과거인 어제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그럼 여기는 언제 여기 now가 있으니까 이건 뭐다? 가정법 과거겠죠. 그래서 언제 길이 어떨 텐데 현재 더 좋을 텐데 현재 도로의 상태가 더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여긴 가정법 과거 완료해야 되니까 if it didn't snow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hadn't plus pp니까 snowed 하면 되겠죠. if it hadn't snowed yesterday 어제 in 과거에 눈이 왔는데 오지 않았다면 road so, 현재 도로의 상태가 더 나을 텐데 그럼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제 뭐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눈이 내렸기 때문에 언제의 도로 상태가 어떻다? 현재의 도로 상태가 좋지가 않다. 그래서 as it 얘를 바꾸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현재야 과거야 과거죠 not 때야죠 그래서 as it snowed yesterday 어제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 도로의 상태는 언제 배드하다 현재 좋지가 않다 됐습니까? 뭐, 이, 뭐, 난 넣고 싶어? 아까 난 없었, 여기에 난 없으니까, 선생님 여기다 난 넣고 싶은데요. 알았어. 그러면 여기 난 넣고, 여기는,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좋지가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if he had worked harder 그가 언제 뭐 했다면 과거에 더 열심히 일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했다면 he would have been happier now 그러니까 지금 여기 now 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now 하고 would have been 하고 싸우고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거 딱 봐도 뭔데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now랑 어울리려면 가정법 과거라 해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라 해야 돼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가 과거에 더 열심히 일했으면 현재 더 행복할 텐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would have been happier가 아니고 뭐겠다 would be happier now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직설법으로 바꾸면 언제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언제 과거에 열심히 일안 했기 때문에죠 그래서 과거에 그가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as he didn't work harder 그는 언제 행복하지 않다 he Isn't happier now. 뭐 isn't happy 해도 상관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현재 행복하지가 않다. 됐습니까? 이게 혼합 가정법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배열하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if she had not lost her smartphone, if she had not lost her smartphone, 그녀가 언제 과거에 스마트폰을 과거에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그녀가 언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사용할 수 있을 텐데니까 she could use it now 하면 되겠죠. If she had not lost her smartphone, she could use it now. 그래서 she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이게 혼합 가정법이라는 거. 이 부분이 선생님 지금 쓰는 이 부분이 표를 낸단 말이죠. could 뒤에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had not lost 과거에 안 잃어버렸으면 현재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혼합 가정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가 지나간 과거인 과거에 뭐 하지 않았다면 점심을 일찍 먹지 않았다면 그는 언제 배고프지 않을 텐데 현재 배고프지 않을 텐데 하는 거죠. 그래서 if he had not had lunch early 하면 되겠죠. He had not had lunch early. He would not be hungry now. 직설법으로 바꾸면 그가 언제 일찍 뭐 했기 때문에 먹었어 안 먹었어.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점심을 일찍 먹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다. 그럼 그가 과거에 점심을 일찍 먹었기 때문에 as he 이제 had not had가 어떻게 바뀌냐 말이죠. 런치 early. 그래서 그는 언제 배가 고프다? 현재 과거에 일찍 먹어서 여기에는 과거죠. 그렇죠? 여기는 현재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직설법 과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말을 영어로 하라는 거네요. 갈지라면 만약 내가 언제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과거에 배우지 않았다면 언제 대화를 할수 없을 텐데 과거에 안 배웠으면 현재 대화할 수 없을 텐데 이거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안 배웠다면 if I hadn't learned French. Had not learned 하라는 얘기는 간수로 봤습니다.
If I had not learned French, I 현재 대화할 수 없을 텐데 뭐뭐 할수 없을 텐데 뭐뭐 할수 없을 텐데 I so I couldn't talk 뭐 이상한 거 난리 났다 마음이 급해서. Okay, if I had not learned French, 내가 과거에 안 배웠다면, 과거에 배웠는데, 과거에 안 배웠다면, 현재 대화가 불가능할 텐데. 혼합과정법이다. Okay, 그러면 이제 because로 시작하는 같은 말. Because I시제와 내용을 살펴야 되겠죠. 내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 I learned French, 그래서 I can talk with him. 뭐 여기다가 now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죠. 여기는 과거를 나타내는 뭐 작년에라든지 뭐 학창 시절이라든지 in my school days라든지 뭐 last year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는 과거를 나타내는 이런 말이 올수 있, 아닌가. 올수 있겠죠. 야, 작년에 안 배웠으면. 맞습니까? 이런 말을 붙여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게 만약에 가정법이 아니라면, last year랑 어울리는 건 단순 과거 시제지. 이런 대과거 시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랑 어울릴 놈이 head plus pp 대과거의 형태와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지하철이 과거에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나는 현재 회의 중일 텐데죠. 그래서 뭐 if the subway가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면가 hadn't arrived late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칸수로 보니까 had not arrived 하란 얘기네요. If the subway had not arrived late. 쉼표야 되는데 왜 맞춰 표현했지? 그럼 현재 회의 중일 텐데 I would. 자, 여기 보면 in the meeting 하고 있죠. In the meeting. In the meeting의 뜻이 뭐예요? In the meeting. In the meeting의 뜻이 뭘것 같아요? In the meeting. 회의 중인. 회의 중인. 무슨 시?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제 선생님이 뭐 쓰겠어요? I would be in the meeting. would 뒤에 동사 원형 썼으니까 얘는 뭐 여기다가는 now 이런 말 넣을 수 있죠. I would be in the meeting now. 난 현재 회의 중일 텐데. 그래서 뭐 기차가 과거에 그러면 실제로는 늦게 도착했어 안 했어? 늦게 도착했죠? 그래서 난 현재 회의 중이야 회의 중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as the subway가 과거에 실제로는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죠.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 회의 중이 아니다? I'm not in the meeting now. 현재 회의 중이 아닙니다. 기차가 과거에 늦게 도착해서 현재 회의에 참여를 못합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가정법이다. 오케이. 됐습니까? 가정법 꼼꼼하게 잘 복습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시험 치면서, 아,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3학년 2학기 때 핵심 문법은 가정법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가정법이 여러분 3학년 2학기 때 배우다 보니까 한참 해이해져 있을 때 배우기 때문에 고1 올라가서 고1 문법 중에 가정법 나오면 헤매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분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 조금 진행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ing형 분사를 보고 현재 분사를 하고, 입장 바뀐 어떤 시 또는 완료된, 뭐뭐 당한이나 뭐뭐가 완료된이라는 과거 분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분사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동사 덩어리 만들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ing형이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으면 진행형 시제라고 그러고요. PP형이 동사 덩어리를 만들고 있으면 무슨 시제나 무슨 테라 한다? 완료 시제 또는 수동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줄을 쭉 긋고 분사 구문은 지금까지 ing나 동사의 세 번째 형 PP형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했으며 분사 구문은 무슨 구가 아니 무슨 절이 뭐 되는 거다 부사 절이 뭔가 간단한 형태로 의미만 전달하고 부사는 어차피 수식어기 때문에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끼지 못합니다. 주어 동 서술 어 목적 어 보어가 아니고 수식어기 때문에 뭐만 중요하고 내용만 중요하고 문법적인 규칙은 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규칙을 많이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접속사가 없어진다든지 주어가 없어진다든지 동사가 없어지고 동사의 의미만 남겨 동사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흔적은 남겨 놓습니다. 동사가 아니라야지 접속사도 안 쓰고 주어도 안쓸수 있기 때문에 동사가 형태를 바꿔서 나는 동사의 의미만 갖고 있고 동사는 아니라고 ing 형태로 해서 부사로 바뀌는 걸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은 어차피 부사가 된다 했으니까 뭐에 대한 대답 되겠나? When, where, how, why, 조건문, 양보. 이 여섯 가지. 시간의 부사절, 장소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 방법의 부사절, when, where, how, why, 두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에 배웠던 부사는 조건.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조건의 부사절과, 그 다음에, 비록 뭐뭐 하지만, 비록 비가 내리지만, 나는 친구들과, 뭐, 운동선생님이 축구를 했다. 양보의 부사절. 총 여섯 가지 부사절을 배웠고, 이 여섯 가지 부사절들을 분사구문이라는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칼질을 한번할 수도 있고, 두번할 수도 있고, 동사구문을 ing 형태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when I needed fresh air, I went out for her. 그래서, 이래야 듣고 싶어. When did you walk out for a walk죠? When did you walk out for a walk? 너 언제 산책하러 갔니? 언제 산책하러 갔다? 내가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을 때, 내가 신선한 공기가 필요할 때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뭐도 있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부사절이면, 무슨 조건을 충족했다? 무슨 구로 만들? 분사, 구문으로 만들 조건이 충족되었고. 그러면, needed 한 사람과 went out 한 사람이 같습니까? 같죠? 그럼 칼질 몇 번? 두번 한단 말이죠. 칼질 두번할 수도 있고, 한번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무조건 사라지는 건 뭐다? 접속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ing 형태로 현재 분사의 형태로 needing fresh air, I went out for work. 그래서 분사 구문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이 문법이 목표가 아니고 읽고 말하고 표현하는 게 목표죠. 읽고 어떤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든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영어로 표현하는 게 목표지 문법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구인데요. 문법은 그중에 분사 구문이라는 도구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괴롭힐 수 있냐? 뜬금없이 자, 결론을 얘기하면 뭐라 그랬냐? 뭐가 어렵게 만들어진다? 해석이 어렵게 만들어진다. 분사 구문이 등장하면, 아,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빙스의 기본 때. 뭔 소린가 또 빙싱이면 때 일단 얘를 보고 완벽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프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죠. 아프다 그런 거기에 뒷부분의 뜻은 뭡니까? 빙싱은 아프다고 he went there는 뭐예요? 거기 갔대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분사 구문에서 문법적으로 이거를 실제 읽기와 독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요. 아프다 공 보기에 이것만 보고 얘를 어떻게 할줄 알아야 되느냐? 자, 이건 아프다를 지우고 뭐를 쓰는 게 어울려요? 아파서 거기에 왔다. 아, 그러면 이걸 좀 바꾸자. 예, 여기는 아프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나는 그냥 나와 함께 쇼핑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아프다 말고 뭐가 어울려요? 그렇죠. 그거 아팠지만 나랑 같이 쇼핑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being sick when 쇼핑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된다? 이 뒤에 숨어 있는 뭐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게 분사 구문의 특징입니다. Although he was sick, he went shopping with me. 아팠지만 나랑 같이 쇼핑 갔어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 내겠지만 어떤 애들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게을러 터진 놈들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뭐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만 남아있다? 핵심 의미만 남아있지. 뭐는 정확한,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 해석을 보고 이렇게 눈에 이걸 보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보고 뭐가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이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분사 구문은 뭐를 늦어지게 만든다? 해석을 늦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분사 구문의 목표는 이걸 보고 이 뜻을, 이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원래 문장대로.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분사 구문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분사의 역할 이러면서 뭐.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단 다시 뭐로 왔다? 뭐 어떤 형태나 어떤 형태 ing나 또는 pp형이 무슨 시 역할한다? 형용사 역할한다. 그럼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은 뭐하고 뭐? 명사 수식과 그다음에 뭐? 동사 되기. 그래서 명사 수식 하는 건뭐 러닝맨 이런 거죠. 러닝맨. 뭐 슬리핑 베이비 이런 거. 너무 ing만 편애하나? 그러면 뭐 boiled water 이런 거, broken window 뭐 이런 것도 있겠죠. broken window. 그래서 running man 어떤 사람? 뛰는 사람. sleeping baby 어떤 아기? 자는 아기. boiled water 어떤 물? 끓인 물. boiling water도 있겠죠. boiling water는 뭐야? boiling water. 그렇죠. 끓고 있는 물이고 boiled water는 완료된 물, 끓인 게 완료된 물. 나 브로큰 윈도우, 깨진 창문 이런 거죠. 그럼 형용사가 하는 일은 이런 것만 있습니까? 지금까지 명사 수식 보여드렸고요. 그렇죠? 아, 좀 명사 수식 좀더 하자. 그래서 뭐 명사 수식에서 한가 더 하면 I saw a baby sleeping on the 소파 이런 것도 명사 수식이죠. 내가 봤는데 뭘 봤어요?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봤죠. 그래서 형용사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 여기 뭐가 생겼다? Who was가 생겼다. 뭐 이런 것도 배웠죠. 됐습니까? 뭐 ing만 너무 편해하나? 알았어. I saw a baby 아까 좀 아동학대 같은데? 뭐 어쨌든 이번엔 뭘 봤어요? 애를 봤죠? 애는 애인데 어떤 애? 엄마한테 맞는 애를 봤죠? 애가 때린 거야? 맞은 거야? 히스 몇 번째여서? 세 번째여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아기가 좋아하니까 ING형이고, 이거 애가 당했으니까 때린 게 아니고 맞았으니까 PP형으로 꾸며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명사수식이었고 지금까지. 그럼 형용사는 명사수식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이번엔 얘를 가지고 뭐 만들겠다, 동사 만들겠다는 거죠. 뭐 그러면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1 때 얘를 뭐라고 배웠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배웠죠.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과거 분사죠. 아까는 현재 분사고. 그러면서 이건 중2 때 중2 1학기 올라오면서 배웠죠. 이건 뭐? 현재 완료 시제. 계속해서 분사가 뭐가 되고 있다? 동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배웠던 거. 그가 부른 거예요? 불린 거예요? 불린 거죠.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이 분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할수 있는 게 명사 수식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다? 동사가 될 수도 있다. 중1 때 배운 거, 중2 1학기 때 배운 거, 그 다음에 중2 2학기 때 배운 거. 진행형,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 계속해서 분사가 사용되고 있죠, 분사가. 분사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하거나 이렇게 동사가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거기와 관련된 뭐 문제 풀이를 해보면 서술적 용법의 분사는 이란 얘기를 풀어서 내가 뭘 했냐? 뭐가 된 분사는 동사가 된 분사는 이 말입니다. 동사가 된 문장 분사는 형용사가 할수 있는 거 형용사 보호라 했지, 주격보호나 목적격 보호 요구 안 한다. 난 얘기가 뭐냐? 뭐, you looked excited가 you are excited today 하고 같은 뜻이고, I saw the moon which is rising, which was rising in the sky. 이게, 이걸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뭐몇 형식이다? 얘는 이 형식이고, 얘는 몇 형식이다? 오 형식이다. 형식 할때 배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알맞은 형태로 써라 했습니다. 그러면 1번, Mr. Brown, 에너의 뜻이 뭡니까, 에너의? 에너의 뜻이 뭡니까? 짜증나게 하다죠. 그럼 여기에 답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뭘 쓰면, 여기다 이 자리에다 뭘 쓰면, 이걸 쓰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죠. 답은 두 개입니다. 다만, 전달하는 뜻이 달라질 뿐. Mr. Brown was annoying 하면 뭔 뜻이에요, 이건? annoying의 뜻이 짜증나게 하다며. 그럼 annoying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요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브라운 씨가 뭐 했다? 짜증나게 했다는. 그 사람 짜증나.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브라운 씨가 뭐 했다? 짜증났다. 그러니까 둘다 답입니다. 뭐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해석을 써놓고 뭐 브라운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였으면 얘를 해야 되는 거고, 브라운 씨가 짜증나게 했습니다 이면 얘인 거죠. 둘다 답이 되는데, 아무래도 답지에는 뭐가 답일 것 같아요. 이게 답이겠죠, 답지에는. 브라운 씨가 짜증냈다. ING형과 ED형에 대한 얘기죠.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브라운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사가 무슨 분사가 과거 분사가 명사 수식하고 있다, 동사 되고 있다, 동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동사가 됐으면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야? 진행형 아니면 수동태 아니면 완료 시제인데 그 중에 뭐예요? 수동태죠. B 플러스 PP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답이 하나입니다. 그쵸? The lesson was interesting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수업이 어땠다? 흥미로웠다. 그러면 무슨 분사가? 현재 분사가 명사수식 동사되고 있어? 명사를 수식합니까? 동사가 되고 있습니까? 위에 용어로 하면 명사를 수식합니까? 보호가 되고 있다?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해서 그러면 셋중 뭐야 이거? 진행형이야? 아니면 수동태야? 아니면 완료시제야? 진행형이죠.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얘는 수동태잖아요. 얘는 과거 진행형이죠. be 플러스 ing. 그 다음에 her speech가 뭐예요? her speech. 그녀의 뭐가? 그녀의 연설이 뭐 했답니까? made 했대죠. 그쵸? 누구를? us를. 그럼 여기는 보어가 아니고 보어의 형태는 뭐가 좋겠다? 예, 일단 보어의 뜻이 뭐예요? 보어의 뜻이. 지루하게 하다. 그럼 여기는 her speech made us bored 되겠죠. So we 뭐습니까? We were bored. 오케이. 자, 너네 뭐 문장의 형식 할때 so 어쩌고저쩌고 하면 몇 형식이었더라? 5형식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고? 무슨어? 무슨어? 목적어.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목적격 보호가 됐죠. 위에도 보시다시피 분사는 뭐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풀면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동사가 된 거야? 동사가 된 거고 얘를 보고 셋 중에 뭐라고 불러? 진행형이야? 수동태야? 완료시제야? 수동태죠. B 플러스 PP잖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보호가 돼. 그러니까 지금 각각 계속해서 연달아서 모든 애들 연달아 나왔어? 다 보호가 됐어요. 근데 애들은 주격 보호라고 하죠. 이 형식이니까. 얘는 오 형식이니까 목적격 보호죠. 명사 수식하는 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o is that boy? 뭐저 머신맨 누구냐고 하는 거죠? Who is that boy? 그 다음에 where는 어떤 형태가 되면 되겠어요? Who is that boy? 웨어링 어 블루 캡 하면 되겠죠. Who is that boy wearing a blue cap? 요 끊어있기 표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괄호하고 뭐 써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that is who is 넣으면 되죠. 그쵸? 그럼 얘는 명사수식이야? 보호하고 있어? 명사수식이죠.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웨어를 하는 거야? 웨어를 당하는 거야? 와, 무슨 끔찍하다. 보이가 웨어를 당하면 누가 남자아이를 입는 건가? The boy is wearing a blue cap이죠. 응? 그러니까 웨어 릭이지 뭐 웨어를 당해. 당하면 여기다가 worn 써야 되는데. 예, 그래서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저 남자아이는 누구냐라고 하고 명사수식하고 있는 거. 분사가 형용사니까 하는 일은 두 가지다. 보호가 되거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지금은 명사 수식하고 있는. 계속해서 보호하는 애들만 나오더니 주격보호,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하더니 이제 오래간만에 명사 수식하는구나. 근데 길어서 뒤로 갔죠. 그리고 이 친구 하라 그러는데 얘를 데절트라고 읽으면 뭐예요? 데절트라고 읽으면 사막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게 읽으면 얘랑 발음이 똑같아진다 했죠. 여기 세게 읽으면 뭔데? 디저트인데, 디저트의 뜻은 벌이다라 했죠. 얘를 데저트라고 읽으면 사막이고요. 똑같이 쓰고 디저트라고 읽으면 얘랑 발음이 똑같은데 후식이 아니고 벌이답니다. 됐습니까? Don't desert the dessert 한 거예요. Don't desert the dessert. 그렇죠. 후식 버리 남기지 말고 다 드시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freeze가 뭐 하답니까? freeze가 얼다도 되고 얼리다도 되죠. 그러면 freeze를 한 블루베리즈야, freeze를 당한 블루베리즈야? 그렇죠. 그래서 얼린 블루베리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후식이다니까. 여기에 프리즈는 어떤 형태다?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Frozen blueberries are his favorite dessert. 그래서 프로즌이 분사고, 분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며. 뭔데? 두 가지. 둘 중에 뭐예요? 명사수식이야, 보어야? 명사수식인데 짧아서 우리말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Frozen blueberries are his favorite dessert. 오케이. 그 다음에, I see them all out to dinner every day.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나는 매일매일 저녁 식사하러 나가고 있는 그들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럼 댐이 고를 합니까? 댐이 고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go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면 돼? to go야, go야, going이야, gone이야, went야. going이 되면 되겠죠. I see them going out to dinner every day.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보어야, 명사수식이야? 명사수식이죠. 근데 뭐라고도 볼수 있다? 보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밑줄 치겠죠, 선생님. 아이고, 얘가 나왔네. 그렇죠. 됐습니까? I see them going out to dinner every day. 난 매일매일 저녁 먹으러 외출하는 그들이 명사 수식 가능. 오케이. 그다음에 the watch bought by a thief was found. 도둑에 의해서 뭐뭐 어쩌고저쩌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어, thief was found입니까? 이 문장이 초간단 문장이? 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도둑이 훔친 시계가 발견됐다죠? 그럼 초간단 버전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발견됐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 It was found. It은 뭐 대신 왔어? 그렇죠. 그러면 끊어읽기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스틸은 어떤 형태가 되면 되겠어? 스톨은 하면 되겠죠. 스틸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시계가 훔쳤어요, 훔쳐졌어요. 그러니까 It was found. The watch was found. The watch stolen by a thief was f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를 이렇게 하고 괄호하고 여기는 뭐? 위치 봤어요? 워드가 생겼죠. The watch which was stolen by a thief was found.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명사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It was found. 그게 발견됐어. 그러니까 지금 6번하고 7번이 나란히 있는데요. 6번하고 7번하고 나란히 있는데 하는 일은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묶은 부분은 다 존재하죠. 둘 다.
이렇게 묶으면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는 현재 분사고 하나는 과거 분사야. 그럼 얘는 왜 현재 분사 ing 썼냐? 얘들이 가니까. 시계가 훔쳐요, 훔쳐줘요, 훔쳐지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수고, 그 다음에, 직접 자기들이 하는 능동적인 형용사의 ing 쓰고. 그럼 여기 밑줄 쳤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누구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러겠어요? 얘에 대한 얘기 더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에 대한 얘기 더, 뭐, 내가 뭐할 건데. 뭐도 된다. 고어도 된다. 왜? 얘가 뭐라서? 지각 동사라서 학교에서 그런 말안 합니까? 처음 들어봐요. 응? 뭐는 안 된다. 어? 고가 안 된다고? 투고가 안 되겠지. 응?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뭐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라고 하든지 누가 뭐뭐 한 본다라고 하든지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에이, 아따 힘들다. 그냥 그 방이 청소된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여기에 found를 제발 이제 찾다에서 벗어나라 했습니다. 찾다란 뜻도 있지만 발견하다, 깨닫다. 그러니까 여기 발견했다라고 해놨는데요. 뭐 했다? 이거 깨달았다. 눈치챘다. 제발 찾다라고만 알고 있지 마세요. 찾다, 발견하다 말고요. 깨닫다, 눈치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she found She found the... 클리닝 Cleaned. She found what? The room. The room이 clean을 했습니까? clean을 당했습니까? She found the room. Clean이, 그녀는 깨끗한 방을 발견했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clean room을 발견했다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clean이 물론 깨끗한이라는 형용사에도 있지만 동사로서 무슨 뜻이야? 그러면 room이 clean을 한 거야? clean을 당한 거야? 그래서 니들 5형식 할때 5형식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3-A도 있고 3-B도 있고 3-C도 있다. 그래서 5형식의 첫 번째는 뭐였어? 형식 수업해야 됩니까? For AB, so A is B.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두 번째, 뭐였어? Make A 어떤 so A is 어떻다. 지금 이거, 이 문장, 여기에 해당되는 5형식이죠. Find A 어떤 하면 뭐예요?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라는 뜻이죠. 그럼 방이, 룸이 클린을 한 거야? 클린을. 아따, 힘. 어떻게 중3들이 제일 힘들어? 제일 편해야 되는데. 역대급이다, 역대급. 중3들 그냥 딱 하면 딱딱딱딱 대답하는데. 너무 입 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에서 냄새 나겠어요. 3-A는 뭐였습니까? Want A to do였죠. Want A to do. 목적어 보호가 to 부정사인 경우 동작이 명사적 역법으로 바꿔서 to 부정사예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하는 요구하다. Force A to do. A 보고 뭐뭐 할 것을 강요하다. 그 다음에 B 구조는 Make A do. 3총사. Make have를 해. 사용동사 뒤에 목적어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하는 경우. help 준사역 동사는 to도 올수 있고 to도 올수 있다. 세 번째, ca do 또는 ca doing이고 얘는 동명사가 아니니까 제발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 말고 뭐뭐 하고 있는 누구를 봤다 하기로 했다. 나 여기 있는 ing 동명사도 될수 있고 현재 분사도 될수 있지만 여기 있는 ing는 현재 분사라는 거 알고 있어요라고 티내는 해서 뭐뭐 하고 있는 누구를 봤다.
그래서 얘하고 얘의 공통점은 여기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둘다 공통적으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동사 원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무슨 동사하고 무슨 동사 사역 동사하고 지금 동사. 그런데 여기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얘가 이걸 할 때만 여기에서는 방이 청소를 했어, 청소를 당했어. 그러니까 ing도 아니고 동사 원형도 아니고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올 때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가 분산돼요. 얘가 분산돼요. 하는 일은 둘 중에 뭐? 보호를 하고 있죠. 보호. 명사 수식이 아니고. 됐습니까? 목적어고 목적어 보호잖아요. 오형식. 그다음 누가 아이가 어디에 뭐 했다. 오케이. 그래서 프라이튼의 뜻이 뭐예요? 프라이튼. 오케이. 겁주다죠. 두려워하다는 뭔 두려워하다. 겁을 주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키드가 키드 할까요? 차일드 할까요? 뭐 키드 해도 되고 차일드 해도 되겠는데 뭐 차일드 하자. 됐습니까? 그러면 차일드가 프라이튼을 한 거야? 프라이튼을 당한 거야? 그래서 뭐더더더 프라이튼드 차일드가 뭐 했다? 하이드 히드 히든 두 번째에서 썼죠. 과거 시제. 언더 더 테이블. 너 프라이튼드 차일드 히드 언더 더 테이블. 그래서 프라이튼드가 분산돼 하는 일은 둘중뭐 명사 수식 뭐 명사 수식이에요 뭐예요? 명사 수식이죠. 어떤 아이? 겁에 질린 아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입구에서 울고 있는 소녀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다죠.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다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끊어있기 표시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명사 수식이냐 보어냐라고 물었을 때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무슨 2번하고 3번 뭐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비교할 거는 2번은 명사 수식인데 짧아서 앞에 갔죠. 근데 3번은 명사 똑같은 명사 수식인데 어때서 어디로 가요? 길어서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걸은 거리인데 어떤 거리? 더걸 crying at the entrance가 앞만 길어봤다 여기까지 she죠. she needs help. the girl crying at the entrance needs help. the girl crying at the entrance needs help. 그래서 여기에 있는 crying at the entrance가 분사 구라고 볼수 있죠. 덩어리니까. 한 일은 보어가 되고 있어요. 명사 수식하고 있어요. 명사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가 있다. 분사가 여기에는 frightened가 있고 여기에는 crying at the entrance가 분사인데 얘는 그냥 분사고 얘는 분사 덩어리인데 차이점은 첫 번째 차이점은 공통점은 명사를 꾸민다는 공통점이면 첫 번째 차이점은 길어져서 한 놈은 뒤로 갔고 짧아서 한 놈은 앞에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child가 frightened 했다, frightened 당했다. 걸이 cry를 한다, cry를 당한다. 그쵸. cry를 당하는 건 이상한, 울다를 당하는 건 뭐예요? 만드는 걸 당해서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울다를 당하는 건데, cry는 자동사니까 당할 수가 없죠. 타동사면 당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내 친구들이 거리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과의 제목이 뭡니까? 이거의 제목이 분사니까 여기에 있는 해석을 좀 뜯어 고쳐야 되겠죠. 어떻게 뜯어 고칠래요? 나는 내 친구들이 거리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뭐가 아니고 뭐다?
그래서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죠. 내가 봤어요.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수 했죠. 뭘수 했어요? My 거리를 봤습니까? My friends를 봤죠. My friends는 my friends인데 뭐 하고 있는 my friends? Dancing in the street. I saw my friends dancing in the street. 나는 dancing in the street 하고 있는 my friends를 봤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분사 덩어리, 분사구라고 부르고 현재 분사구야, 과거 분사구야. ing인데? 오케이, 그럼 두 가지 명사 수식하고 보어 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보어를 하고 있죠. 근데 명사 수식이라고 봐도 상관없다고요. 됐습니까? 얘가 목적어고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목적어 보어라고 부르는데 여기다가 뭐가 있다라고 치면 my friends인데 쏜데 두 군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렇잖아. CJ 일치시키고 My Friends Day인데 Day Word Dancing이냐? 됐습니까? 이렇게 보면 보호라고 볼 수, 이렇게 일관식 따로 보호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표시했으니까 뭐 명사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한 명칭은 이게 뇌정식이기 때문에 뇌정식입니까 이거? 오형식이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얘가 하는 역할은 목적격 보어다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도 된다. 이때는 이 표시를 없앱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얘 해석도 나는 이제 원형 부정사가 to 없는 동사 원형을 보고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동사 원형 부정 동사 원형 보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to 없다고 춤추어 보았다. 뭐 넣으면 안 된다? 이딴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5-A가 아니고, want A, to do가 아니고요. want, 아이고, 어디 갔어? want A, to do가 아니고, 지각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된다. CJ1치 선생님 안 맞는데요. 여기 쏘고, 여기 댄스도 해야죠. 그거랑 상관없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책상에서 편지 쓰고 있는 소녀를 봐라.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그녀를 봐라. 됐습니까? 이걸 그녀를 봐라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꾸미는 말이 길어졌네. 그러면 여기에 look at the girl이죠. look at the girl. 그럼 girl이 right를 합니까? right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right의 적절한 형태는 뭐? look at the girl. 라이팅 어 레터 앳더 데스크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look at도 마찬가지 무슨 동사? 지각 동사고요. the girl이 무슨 어고요? 목적어고요. 그래서 얘는 뭐다? 목적격 보어. 근데 look at이 지각 동사니까 여기에 라이팅도 되고 뭐도 된다? write도 가능하다. to write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는 실망스러웠다. 오케이, 시제는 과거죠. disappointed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실망시키다죠, 실망시키다. 그럼 영화가 실망을 시킨 거야? 실망을 당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ing형 써야 돼요? ed형 써야 돼요? ed? 입장받기는 어떤 시간이야? 그래서 뭐예요? the movie was 뭘 쓰냐? in 됐습니까? 그 영화가 실망을 줬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거꾸로 내 입장에서, 영화를 본내 입장으로 바꾸면, I was, 그 다음에 disappointed, 뭐 이런 거뭘안 쓰는 수동태 할때 했는데요? 뭘안 쓰는 수동태? 이거 안 쓰는 수동태. 뭐뭐로 덮여 있다. Be covered with.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Be 수동태 할 건데요. Famous가 PP입니까? Be known as.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에 관심을 갖다. Be interested in.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중3이 우린 제일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고등학생 올라가겠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얘가 지금 분사인데, 분사가 둘 중에 뭐하고 명사 수식합니까? 보호하고 있습니까? 보호를 하고 있죠. 이렇게 동사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영화가 실망을 시켰어. 실망을 느껴. 그래서 여기에 disappointing이 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나는 고장난 자전거를 발견했다가 아니고요. 이거 뭐하란 얘기냐? 나는 그 자전거가 어떻다는 걸 깨달았다? 고장났다는 걸 깨달았다. 이걸 하란 말이죠. 나는 그 자전거 고장난 걸 깨달았어. 됐습니까? 시제는? 누가 뭐 했다?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found 했다. I found what? The bike. 바이크의 상태는? 바이크가 브레이크를 한 거야? 브레이크를 당한 거야? 그럼 여기 브레이크에 알맞은 형태는? I found the bike broken. 그래서 얘가 뭔데? 얘가 분사인데,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바이크가 브레이크를, 뭐, 자전거가 돌아다니면서 뭐 깨부신 거야? 부서진 거야? 그래서 ED형이 오고 하는 일은 보호를 하고 있고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make a 어떤의 범위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가 줄쫙 끊겼죠. 지금까지는 ING나 PP형이 뭐 한다는 얘기했고 형용사 한다는 얘기했고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난 중간기말, 특히 중간치기 전에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진짜 목표로 가지고 있는 이번 여러분들 3학년 문법의 하이라이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정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것들을 뭐 가정법 왜 3학년 때 배울까? 문법은 위계적이라 했죠. 전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른다 그랬어요. 자, 가정법이라는 건 뭐를 기반으로 합니까? 직설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하는 거죠. 직설법 여태까지 여러분들 1학년부터 4학년 1학기 때까지 배운 게 직설법이야.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 뭐 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비가 뭐, 내렸기 때문에, 날씨가 습하고, 뭐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는데 뭐 점점 시원해지겠죠. 비가 와서 뭐 습하지만 좀 날씨는 점점 선선해지고 있어. 이게 직설법이죠. 어제 비가 안 왔으면 왔어. 안 왔으면 오늘 엄청 더울 텐데 점점점. 혼합 가정법이네. 어제 비가 왔는데 안 왔다고 가정하고 오늘 어떨 텐데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가정법을 알려고 그러면 직설법을 알아야 되니까. 직설법 그동안 배웠고 3학년 때 가정법 배우는 거죠. 가정법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은 그렇다면 또왜 3학년 때 배울까? 분사구문은 뭐를 마스터하고 나서 배우는 거야? 뭐를 마스터하고 나서?
부사절을 마스터하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뭐 배운 것 중에 얼도 도를 마주 마무리로 부사절을 다 끝냈어요. 양보의 부사들이 비로 뭐뭐하지만 뭐뭐 비가 내리 뭐 비가 내렸지만 친구들과 함께 뭐 축구했어요. 뭐 이런 것들. 비가 내렸으면 안 해야 되는데 축구를 했대. 양보.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뭐에 부사절 쓰셨냐? 만약라면 뭐뭐 할 텐데, 만약라면 뭐뭐 할 텐데, 아니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하면 안 되면 그 가정법이고요.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보고는 가정법이라고 안 하고 뭐랬습니까? 조건문이라죠. 조건의 부사절이라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시간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 맞습니까? 장소의 부사절, 방법의 부사절, 이런 것들. 배우고 나서 이제 부사절 마스터하니까 이제 분사구문 가르쳐 주는 거죠. 얘들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쓰는 사람, 영어를 잘하고 부사절을 자유자재로 쓰는 원어민 입장에서는 불편해. 근데 원어민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분사구문을 듣거나 또는 글에서 만나면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이 앞에 얼도가 있는 걸까? 웬이 있는 걸까? 비코즈가 있는 걸까? 이거 계속 생각해야 돼. if가 있는 걸까? 전체 문장을 다 보고, 아, 이거 if가 있는 뜻이구나. 이거 얼도가 있는 뜻이야. 앞에는 아픈데 쇼핑하러 갔다네? 그럼 이거 비록 아팠지만 쇼핑하러, 아, 이거 눈에 안 보이는 자. 생략된 얼도지만 얼도가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벌써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죠. 분사 부문은, When, where, how, wh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조건의 부사절이 했죠. 그래서 When, where, how, why는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외에도 뭐 조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양보 플러스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조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총몇 가지 부사절이 있다? 여섯 가지 부사들이 있습니다. 겉만들은 대순 명사들이라고 하고요. 관계사들은 몽땅 다 형용사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맞죠? 오케이. 어쨌든 나머지 애들 부사절을 부사 부로 왜 절이 절은 뭐가 있을 때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어와 동사가 완벽하게 받쳐져 있을 때 절이라고 그랬고 구는 뭐가 없어졌을 때 주어와 동사가 없고 이런 덩어리들을 보고 구라고 그랬죠. 관계를 개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뭐라고 했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칼질 몇번 한다 두번 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아팠는데도 쇼핑 갔던 얘기했죠. 그렇죠? 아팠는데 쇼핑 갔던 거 한참 가야 되나? 6까지 남아 있을래나? 봐야겠다. 여기 아픈 사람하고 아이고야 거기 갔다 오면 됐네. 쇼핑 갔다 오면 바꿔야지. 자 여기에 아팠던 사람과 쇼핑 갔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원래 모습으로 바뀌면 뭐라 했냐 하면은 이거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얘랑 얘를 보고 접속사라 그러죠. 양보의 접속사라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도 같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놔둔 문제지. 왜?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얘는 분명히 뭐야?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래? 동사라 그러죠. 그럼 동사는 당연히 동사 앞에 뭐가 있어야지 정상이야. 주어가 있어야 정상이죠. 영어에서는 항상. 주어가 없어졌어. 주어가 없어졌으니까 이 상태로 둘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프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의미는 전달하고 싶은데, 동사면 안 돼. 여기 동사를 쓰는 순간, 워즈가 있는 순간, 뭐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돼. 다시 주어도 쓰고, 접속사도 써야 돼. 그걸 안 쓰고 싶다니까? 그래서 얘한테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대. 동사는, 얘가 이렇게 얘기하자, 얘가. 얘가 나는 뭐가 아니에요. 난 동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얘가 얘기하죠. 나는 뭐는 갖고 있어요? 동사의 뜻은 갖고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만납니다. Probably the time she went to see the movie. 뭔 소리일까요? 일단 결국은 일단 arrive 뜻다 알잖아. arrive at 5 하면 5시에 도착했다 지 일단 기본적으로 5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뭐하러 갔다? 영화 보러 갔다. 5시에 도착했다 영화 보러 갔다. 5시 도착했다 영화 보러 갔다. 그럼 5시 도착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뭐가 붙이면 어울릴까? 적당하네.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느냐. 8시에 도착하고 나서 영화 보러 갔습니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짜증난다? 이걸 보고 뭐가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사공이 짜증난다. 너무 짜증은 내지 마시고 어차피 만나게 될 놈이니까. 그쵸? 안 익숙하면 짜증나겠죠. 안 익숙하고 어려우면 짜증나겠죠. 하지만 익숙해지고 연습을 많이 해서 쉬워지면 꿀 빠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을 다시 잘 보세요. 두 녀석이 같으면 둘 칼질 두번 하라 그랬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같지 않은 경우 볼까요? 그러니까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지 않은 경우. 텐데 아닙니다. 가정법 아니에요. 똑같은 if로 시작하지만. 뭐 맨날 지겹죠. 좀 새로운 거 없나? 뭐 영어 선생님 대가리가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창의적이지 못해요. 오케이. 그래서 뭐 if it will 선생님 이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눈치챘죠? 선생님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말할 때안 된다. 계속 할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뭐 이래야 된다는 건 배웠죠? 그리고 있죠? 이거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런 걸 조건문이라 그랬어요. If it rain tomorrow, I won't play soccer with my friends. 그래서 여기에 얘가 동사, 여기 동사가 여기 있고 여기에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동사 주인을 찾겠죠. 여기 동사 주인은 I고 여기 동사의 주인은 it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칼질 몇 번? 한 번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분사구문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만들겠다? It raining tomorrow. I won't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이렇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를 것 같죠? 이따 배울 거지만. 뭐가 있으니까? 주권이 있으면 독립했죠. 그렇죠? 주권이 있으면 독립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무슨 어가 있어서 독립분사구문이야? 주어가 있어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러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 아직은 2단계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아팠던 사람하고 그 다음 쇼핑하러 갔던 사람이 같습니다. 그런 거 배워요. 분사구문. 칼질 두번 한다. 그 다음에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꾼다. 왜 바꾼다? 동사에 ing 붙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동명사 말고 현재 분사라고 부를 수 있죠. 현재 분사는 뭐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뭐는 아니야.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ing로 바꾸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의미는 동사의 의미지만 문법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는 거야.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는 거야. 주어도 필요 없고 접속사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은 분사 앞에 not 또는 never를 쓴다. 뭐 만들어 보면 되겠지 뭐. 그래서 As I wasn't tired, I went shopping with him. 여기 as는 뭐로 바꿀 수 있는 as게요? because죠. because가 될 때도 있고 when이나 while이 될 때도 있는데 이건 because죠. 내가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와 함께 쇼핑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시키는 대로 하면 피곤하지 않은 사람하고 쇼핑하러 간 사람하고 같아요? 다 I인데요. 달라요? 칼질 몇 번? 두 번.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여기에 분사구 뭐 어떻게 나한테 만든단 말이야? 어떻게 만든단 말이야? Not being tired. I went shopping with him. 이렇게 만든다는 설명인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To do에 not 넣으면,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Not doing 만들었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고,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잖아. Not doing 만든 not doing. 알겠습니까? Not being tired. I went shopping with him.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또 바꿔볼까? 나 being tired, I didn't go shopping with him. 여기는 어떻지 않다는 얘기가 들어있습니까? 피곤하지 않다고 돼 있죠? 여기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쇼핑을 안 갔대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숨어 있을까? 이 앞에는. 이번엔 이렇게 되겠죠. 비록 나는 피곤하지 않았지만 나는 쇼핑하러 안 갔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뭐를 짜증나게 만든다? 해석을 짜증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해석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 뭐가 보여요? 이렇게 돼 있어. 안 피곤해? 쇼핑 안 갔어? 이상하다. 안 피곤했으면 쇼핑 갔을 텐데. 아, 비록 피곤하지 않았지만 이거 얼도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만 보고 이 부분만 보고 이거 얼도를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다 보고 나서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파악하고 나서 아, 이 앞에 뭐가 생략됐구나. 얼도 이분도가 생략됐구나. 이렇게 돼 있어. 안 피곤해? 쇼핑하러 갔어? 아, 안 피곤해서 쇼핑하러 왔구나. 이 비코즈가 여기 보여야 된단 말이야. 이게 분사구문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익혀야 될 것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문에 뭐가 있냐? As he walks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ticket, free airline ticket. Free airline ticket 뭐예요? 공짜 비행기 표죠, 뭐. 그렇습니까? 그럼 이 as는 when이야, while이야, because야? 그렇죠. 그가 공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죠. 그가 공짜 비행기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Because he works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그가 공항에서 일하기 때문에 공짜 비행기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접속사 없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하고 얻은 사람하고 같아요. 그래서 칼질 두 번. 동사를 뭐 처리한다? ing 처리해서 working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됐습니까? Hey, not working at the airport, he can't get. 그래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원래대로 바꾸면 뭘까요? 좀더 친근한 버전으로 바꾸면, because 살아났으면, 접속사 살아났으면, 접속사 이제 주워 와야지. 칼질 두번할때 날라갔던 첫 번째 거 되살려갖고, 두 번째 거, he. 무슨 시제요? 현재 시제죠. 그럼 여기 뭘까? Because he not working at the airport, he can't get a free airline ticket은 because he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다 not 넣으면 되는데.
Because he doesn't work at the airport, he can't get a free ticket.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돼. 됐습니까?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두 가에 걸쳐서 분사 구문이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분사 구문은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F에서는 뭔 얘기 하는 거냐? 뭐 써인들 할게요. 프레젠트 from her. Being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이 기분은 뭐, 이건 몇 번째 녀석인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쵸? 자, 여기에 주어가 생략, 이게 분사구문이니까 주어가 생략됐겠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주어는 뭐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얘가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없지만 여기 뭐가 보여야 돼? 이렇게 희가 보여야 돼. 그러면 요렇게 합쳐서 보면 그가 준 거야, 받은 거야? 받았죠. 그러니까 선물을 그녀한테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받았다가 해서 받았다로 부사절이 될 거니까 받았다 해서 뭐 받았지만이 될 수도 있고 받는 답변일 수도 있고 받았을 때가 될 수도 있고 받았기 때문에가 될 수도 있고 뒤에 보니까 he felt so good. 그가 기분이 엄청 좋았대죠. 그러면 선물 받아 다 해서 다짜 떼고 뭐가 붙는 게 좋겠어요? 선물 받았다 그는 기분 좋았다 해서 선물 아이고 이거 다 써야 되나? 오케이 그가 선물 받았다 그는 기분이 좋았다 이거 바보나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밥 먹는다. 바보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짜 떼고 뭐를 붙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받아서 그는 기분이 좋았다. 이게 좋겠죠? 됐습니까? 이거 원래대로 바꾸면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다 일단 뭐 쓸까? 이제 원래대로 되돌아 그러면 접속사 붙여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를 이제 적절하게 얘랑 어울리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 쳐다봤어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일로 가서 얘는 뭐? 그렇죠. Because he was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그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분사 구문이 되는 과정을 잘 보면 일단 접속사는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살펴봐. 얘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고요. 받은 놈하고 기분 좋았던 놈하고 같은 놈이야.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날아나겠죠.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뭐 처리한다? 위와 같이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야. 얘는 무슨 분사야? being은 현재 분사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being이 여기 있으니까 기분이 한마디 합니다. 기분은 뭐예요? 무슨 사야? 기분이 분사입니까? 과거 분사죠.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구문이라고? 분사 구문이라고, 분사 구문.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뭐라고? 과거 분사라고. 그래서 기분이 빙 보고 한마디 하겠죠. 기분이 빙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기분이 빙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문법 제목이 뭔데? 분사 구문인데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이러겠죠. 그래서 기분이 빙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없어도 돼 이러겠죠. 그래서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뭔 소린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being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현재 분사 구문인 거죠. 현재 분사 구문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충분히 가능하다. 과거 분사 구문도 만들 수가 있다. Being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해됩니까? 이 문법 제목이 뭐라고? 문사구문. 그래서 과거 분사구문이 있어도 되고, 뭐가 있어도 된다? 현재 분사가 여기 있어도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Give the present from her. 됐습니까? 뭐 바뀐 무슨 시? 입점 바뀐 어떤 시? 여기 분명히 앞에 he가 있는데, he가 기부를 한 거야, 기부를 당한 거야. 받았단 말이죠. 됐습니까? 주는 걸 당해서 받았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로 바꿀까? 얘는 뭐로 바꿔야 되겠네. Giving a present to her, he felt so good. 이번에 무슨 뜻이야? 선물을 줘서 기분이 좋았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물 받아서 기분 좋은 거고요. 입장 밖에는 어떤 시 사용했죠? 이게 여러분들 2학기 때 주요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드로워가 뭐예요? 드로워. 화가입니까? 그러면 뭐 그가 화가를 열었습니까? 드로워가 화가 말고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뭐 여기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그 다음에 B에서는 뭐할 거냐? B에서는 B의 1, 2, 3은 전부 다 이거 분사구문 만들란 얘기죠. 그럼 분사구문 만들었을 때 여기에 앞에 뭐가 제일 먼저 칼질 당했죠? 뭐가 제일 먼저 칼질 당합니까? 접속사가 칼질당하죠. 그 생략된 접속사가 뭐인지. 이거 왜 시키느냐? 선생님의 분사구문은 뭐가 힘들다 그랬습니까? 해석이 힘들다 그랬죠. 이건 그렇게 안 외로울 거야. 문법 문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기에서 만나는 분사구문보다 이런 문법 문제집에서 만나는 건 그렇게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쉬운 것부터 자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인데, 뭐뭐 한다, 아프다, 뭐 쇼핑하러 안 갔다, 뭐 아프다, 쇼핑하러 안 갔다, 바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파서 쇼핑하러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짜 떼버리고, 아팠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아프기 때문에로 바꿨으니까 뭐가 어울려, 그 because가 없어졌구나, 이건 내용상. 내일 비가 내린다. 친구들이랑 축구 안할 거다. 내일 비가 내린다. 친구들하고 축구 안할 거다. 바보나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내일 비가 온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비가 온다면 친구들과 축구 안할 거다. 이렇게 바뀌죠. 그때는, 아, 이거 if가 있는 거, if가 사라진 거구나. 내일 비가 온다. 친구들이랑 축구 할 거다.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 친구들과 축구 할 거다. 해서 앞에 다는 다짜 떼버리고, 떼버리고 뭐가 어울려? 비가 오더라도 친구들과 축구할 거다. 이게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사라졌는지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거 안 시키겠죠? 그렇죠? 설거지 하면서 제근 TV를 시청했다. 대신 여기서는 뭘 하라고 할 거냐 하면은 얘들을 이세 문장을 뭐로 바꿔봐라. 친절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친절 버전으로 바꾸란 얘기는 몇 녀석을 되살려 놓으란 말이야? 두 녀석을 되살려 놓고 동사는 알맞은 형태로 바꾸란 얘기죠. 해석이 있기 때문에 뭐 설거지 하면서 시청했다. 설거지 하면서 시청했다는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뭐뭐 하면서 뭐 했다 느낌. 이런 느낌일 때 무슨 접속사 뭘 쓴다 이런 얘기 한적 있죠. 뭐뭐 하면서 뭐 했다. 그쵸? 친절 버전 만들 때 도움이 되시라고요. 오른쪽으로 돌면 당신은 우체국을 발견할 거예요.
초인종 소리를 못 들어서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근데 이 문제 풀때 가만 보면, 아, 시집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네. 설거지 한 사람하고 TV 본 사람하고 같아달라. 같은 사람이 설거지 하면서 같은 사람이 TV 본 거죠. 그래서 칼질 몇번 했다, 두번 했다. 오케이. 누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누가 우체국을 발견할 거야? 당신이 오른쪽으로 돈다면 당신이 우체국을 발견할 거다. 그래서 칼질 두 번이죠.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과 발견할 사람이 같죠. 초인종 못 들은 사람하고 문안 여는 사람하고 같아달라. 그녀가 못 들어서 그녀가 안연 거죠. 그래서 칼질 두번할수 있었던 거죠.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는 음악 듣는다. 이 버스를 타면 너는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얘들은 친절 버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접속사도 되살리고 주어도 되살리고 동사도 시제와 이런 것들에 신경 써서 알맞은 형태로. 그러니까 원래 답은, 그러니까 답을 지금 뭐 하나 두개 쓰라는 게 아니고 예의 간단 버전과 친절 버전, 예의 간단 버전과 친절 버전을 생각해 보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근데 친절 버전을 쓰였을 때는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친절 버전은 뭐니까 절이니까 뭐가 되살아날 거고 주어와 동사가 되살아날 거고 특히 동사의 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죠. 우리가 명어 서술형 문제 같은 거할때 제일 맨날 신경 쓰고 짜증 나는 게 명사하고 동사잖아요. 명사는 이거 어를 넣어야 될지 더어를 넣어야 될지 복수형을 써야 될지 뭐 이런 거 맨날 신경 쓰이고 동사는 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신경 써야 되죠. 맞습니까? 엄마야 미안합니다. 예,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많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